우리가 시장에서 뭐 승리를 하기 위해서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목을 잘 선별하기 위해서는 차트 공부라든가 시장에 대한 공부를 꼼꼼히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항상 기대가 되는데요. 유쌤, 네, 오늘도 시장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차트 공부하는 방법 알려주실 거죠? 네, 오늘도 네.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자세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캔들 기준에서 꼭 알아야 될 캔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상승 전환되는 캔들이 아무래도 변곡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은 주가의 바닥에서 종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러한 캔들은 발생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의 매수세 또는 기관,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력, 이런 부분에 의해서 캔들이 또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해서 캔들을 발견했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바닥에서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왜 캔들을 알아야 될까요? 그래서 과거에 AHM 보시면은 2020년도 3월부터 해서 캔들이 발생되면서 21년도 5월까지 223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캔들을 알고 있었다면 HMM 여러분들 충분히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캔들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포스코 엠텍도 보시면 어때요? 2020년도 3월 기준에서 캔들이 발생하면서 무려 올해 4월까지 1177%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캔들을 꼭 알아야겠죠. 그래서 포스캠팩도 여러분들이 캔들을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잡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종목들이 더 있죠. 여러분들 TC시스틀 기준에서는 22년도 10월 기준에서 캔들이 발생하면서 23년도 이제 4월 20일까지 501%가 상승하면서 이런 큰 상승률, 여러분들 캔들을 알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코스모 신소재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2차전지 관련주로 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22년도 3월부터 해서 캔들이 발생하면서 올해 4월 20일까지 47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캔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캔들 공부 꼭 하셔야겠죠. 그래서 상승 전환되는 캔들 여러분들 이전에 교육을 해드렸는데, 자 오늘 기준에서는 망치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망치형 기준에서 여러분들 이전에도 교육해드렸지만 오늘 또 방송 처음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망치형 기준에서 보시면 왼쪽에는 음봉 망치형, 그리고 오른쪽에는 양봉 망치형이죠. 그래서 망치형은 색깔은 상관없이 모양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아래 보시면 여러분들 별이 3개가 있죠. 이 별은 신뢰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별이 3개면은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망치형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망치형 기준에서 꼬리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신뢰도는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꼬리가 길어질수록 신뢰도는 증가하고 그리고 힘 또한 세다. 그래서 꼬리가 길면 주가는 더 반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치형은 꼬리가 길수록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망치형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다시 공부를 할 텐데, 하나하나 여러분들 체크를 하면서 교육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MM 기준에서 보시면은, 자, 일본 기준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2020년도 3월 6일부터 해서 3월 23일까지 단기간 동안에 큰 하락세가 나왔는데, 망치형의 첫 번째 조건은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보시면 어때요? 하락 추세가 아주 길게 이어지면서 충분히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이때 당시에 HMM은 중소형주였습니다. 그래서 15% 이상의 하락률이 나와야 되는데 단기간 동안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고점 대비해서 무려 44.28%가 하락을 하면서 충분히 하락률도 조건에 충분히 충족이 되고, 하락률 또한 단기간에 44%면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세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일거래 캔들이 저점에서 발생되어야 한다. 자, 차트상에서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망치형 기준에서 충분히 바닥에서 형성이 됐죠. 그래서 세 번째 조건도 충분히 조건에 충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네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정거래 캔들의 몸통 아래에서 발생이 되어야 한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어때요? 전거래를 보시면 양봉 기준에서 아래에서 캔들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 조건까지 지금 충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조건인데, 일거래 캔들의 꼬리가 몸통 비율 대비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바닥에서 캔들이 형성이 됐고, 자, 이걸 확대해서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몸통과 꼬리가 거의 5대5죠. 그래서 꼬리가 조금 더 개인기한 것 같은데 충분히 5대5 정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망치형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고, 자, 망치형 캔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1년도 5월까지 HMM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2233%의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캔들을 알고 있었다면은 HMM 충분히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캔들 기준에서 망치형이 나왔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렇게 한번 교육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또 좀 쉬었다가 한 번 더 교육을 또 진행할 테니까 잠깐 우리 앵커님께 넘기고 다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망치형에 대해서 첫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망치형의 타점만 잘 기억하시게 되면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또 공부를 해볼 텐데 이번에는 또 어떤 걸 이어서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이제 교육을 해드릴 텐데 바로 앞에 큰 상승률을 보였던 포스코엠텍 두 번째 종목 기준에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자, 포스코엠텍 월봉 기준에서 19년도 2월부터 해서 20년도 3월까지 하락 추세가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기준에서 3거래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어때요? 꾸준하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충분히 긴 하락 추세를 보였죠. 근데 여기서 포스코엠텍 기준에서는 월봉이죠, 여러분들. 월봉 기준에서는 어때요? 월봉은 일봉 기준에서 거의 20거래이기 때문에 충분히 월봉 하나만 하락세를 보여도 3거래 이상의 하락 추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주봉과 월봉 기준에서는 캔들 하나만 하락세가 나와도 충분히 조건에 충족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에서 중소형주 기준에서 15%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82%가 하락하면서 어마어마한 큰 하락률을 보였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락률이 크면 클수록 신뢰도는 더 증가하고 상승세는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포스코엠텍 하락률이 무려 80%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엄청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조건까지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일거래 캔들이 저점에서 발생되어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차트상에서도 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저점이죠. 캔들이 발생된 게 꼬리 기준에서 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네 번째 기준에서 보시면 전거래 캔들의 몸통 아래에서 발생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어때요? 전거래 음봉의 아래에서 캔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조건이 남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일거래 캔들의 꼬리가 몸통의 비율 대비 절반 이상 발생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 또 확대해서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어때요? 몸통보다 꼬리가 훨씬 길죠. 하락 추세도 길게 이어졌고 하락률도 80%, 그리고 여기다가 꼬리까지 더 몸통보다 길기 때문에 이런 때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고 반등도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망치형이 나왔다면은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 망치형이 발생되고 나서 보시면 어때요?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세 이어가면서 올해 4월까지 117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0만 원만 들어가셨어도
1,100만 원이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종목들 잡으려면은 캔들을 꼭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스코엠텍 기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좀 해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종목들이 더 있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TCC 스틸도 보시면은 주봉 기준에서 22년도 7월부터 해서 10월 14일까지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졌고 고점 대비해서 48% 정도의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조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망치형 모양이 충분히 떴고 꼬리가 더 길기 때문에 망치형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망치형이 나오면서 올해 4월 20일까지 보시면은 상승률이 무려 50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캔들 망치형만 잘 알고 있었다면 TCC 스틸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TCC 스틸 기준에서 큰 상승률을 보였고, 자 코스모 신소재도 여러분들 앞에서 상승률을 뭐 말씀을 드렸는데 21년도 9월 17일부터 해서 22년도 3월 18일까지 보시면은 하락 추세도 길게 이어졌고 하락률은 무려 43%를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조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캔들 기준에서 망치형은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봉 기준에서 지금 꼬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충분히 또 망치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망치형, 빨간색 망치형이지만 파란색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추가적으로 상승세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올해 4월 20일까지 47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망치형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은 코스모 신세도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면은 미래 반도체 기준에서 보시면은 올해 2월 8일부터 해서 3월 13일까지 하락률이 길게 이어졌죠. 충분히 하락률도 길고 하락률은 44%고 하락 추세는 또 길게 이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보시면 망치형 기준에서 캔들이 바닥에서 저점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럴 때는 매수의 신호인 망치형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래 반도체 기준에서 보시면은 상승 추세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4월 7일까지 무려 단기간 동안에 151%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형주, 소형주, 중형주 할 거 없이 이렇게 망치형이 형성되고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치형만 잘 알아도 충분히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